샤론코치의 미치지 않고서야. 오늘은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배성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배성기 교수입니다. 네, 우리 배 교수님은 현서 아빠. 네. 네. 일단은 예, 이름이 현서가 들어갑니다. 현서는 우리 배 교수님이 정말 사랑하는 딸이죠. 네, 정말 사랑하는 딸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쁜데 요새 좀 사춘기가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빠를 무시하기도 하고, 네. 아빠가 뭔가 이제 삐지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좀 요새 좀 자주 매일 거의 매일 싸우는 것 같아요. 과거가 그리웠겠네요. 네, 그냥 말만 잘 듣고 아빠 무조건 이렇게 안아주고 이랬던 때도 있었는데 요새는 네. 뭔가 아빠가 말을 하면 자꾸 이제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네, 막 네.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집의 가족 구조가 여자 둘, 남자 하나입니다. 네네. 네, 그런데 여자 둘이 똘똘똘 뭉쳐있는 여자들이죠. 네, 현서 엄마가 현서를 이제 굉장히 칭찬도 많이 해주고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네. 현서가 엄마를 아빠보다 한 1000조배 더 사랑한다고 해요. 거기에는 네. 이제 신뢰가 베이스가 됐다. 신뢰가 베이스가 됐죠. 엄마가 그리고 더 많은 안정적이고 또 엄마는 둥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거기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갈등이 없다는 뜻이죠. 네, 갈등이 거의 없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아빠는 현서가 경쟁자로 느끼고 있고요. 네, 경쟁 상대로 느끼고 있어서 아빠랑 뭘 해도 이제 이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를 약간 무시하는 그런 발언을 자주 하고 그렇죠. 보통 이제 그 결혼한 남자들이 집에서 삐졌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예쁜 표현이고요. 귀여운 표현이고 이 속을 들여다 보면 나 무시당했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로 현서한테 무시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화나시겠어요? 화나죠. 실제로 제가 화를 낸 적도 있고요. 아빠 무시한다고. 근데 이 무시당하는 거는요, 딸한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그, 나름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부인들 있죠. 자기 부인이 똑똑해서 좋아서 결혼한 남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남자들이 결국 부인한테 맨날 하는 소리가, 너 나 무시했다. 너 잘났다. 이렇게 결국 부부싸움의 끝이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딸과도 이런 관계가 되네요. 그렇죠. 이게 저도 이제 엄마들하고도 이제 많이 소통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네. 결국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남편도 아내도 다 인정 욕구.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중요하다. 네. 그러면 사춘기 딸은 왜 자꾸 아빠한테 그렇게 나긋나긋하지 않고 아빠한테 쏙 들어오죠. 자꾸 이렇게 각을 세울까요? 그게 이제 사실은 원인이 저는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네. 현서가 엄마는 현서를 칭찬을 많이 해주는데 아빠는 칭찬도 많이 해주지만 지적질을 이제 종종 하거든요. 현서가 못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현서도 삐져 있네요. 현서도 삐져 있죠. 네. 그러니까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한 친구다 보니까 네. 엄마한테는 예를 들면 강도가 한 엄마는 항상 강도가 한 10 정도의 칭찬을 해주는데 아빠는 네. 한 6 정도의 칭찬밖에 안 해주니까 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현서가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럼 모든 부모가 칭찬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네, 기본적으로 자녀 교육은요 칭찬도 있지만 훈육도 있습니다. 훈육도 있기 때문에 현서 아빠는 지금 그런 나쁜 역할을 맡은 거고 현서 엄마는 좋은 역할을 맡은 건데 그 역할 분담이거든요. 그쵸. 근데 약간 상처받는 거지. 상처받죠. 상처받지. 그리고 딸 하나밖에 없어. 딸 바보였어. 딸이 자꾸 나를 갖다 무시하는 것 같아. 속상해. 시간 지나면 해결됩니다. 네. 근데 뭐 지금도 나쁘진 않고요. 네. 뭐 어저께도 이제 방송도 같이 찍었지만 네. 많이 이제 애정 표현도 많이 해주고 뽀뽀도 항상 많이 해주고 네. 이런 편이어서 나쁘지는 않지만 네. 현서 엄마에 비하면 네. 이제 현서가 아빠를 좀 많이 무시하는 편. 아빠의 하죠. 독점력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분이 이제 왜 식구들끼리 왜 강연 같이 가잖아요. 그랬을 때 현서가 강의했을 때 나와서 인사도 하고 아빠 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현서를 아빠를 자랑스러워한다. 네. 네, 그거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네, 샤론코치 미치지 않고서야 오늘은 딸 바보 아빠가 사춘기 때 삐지는 이유 알아봤습니다. 저는 이미혜고요. 저는 배성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